오늘은요 비타민C보다 상큼한 그 자동차 피아트 500C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차량 너무너무 귀엽고요. 실내 디자인 그냥 딱 보는 순간 반해요. 게다가 가격에 대한 이야기 분명히 시작부터 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잖아요 여러분. 에이 그 돈이면은 이 차 사지 저 차 사지. 그래서 제가 이 차의 가격대로 살 수 있는 국산차를 함께 알아봤어요. 이 차 본격적인 리뷰하기 전에 여러분의 에이 이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가격이요 2,800만 원이에요. 자 그렇다면 2,800만 원으로 국산차는 뭘 살 수가 있느냐. 투싼 거의 뭐 깡통에서 조금 들어간 옵션 조금 들어간 아니면 아반떼 풀옵션 아니면 셀토스 풀옵션 K5는 중간 옵션 정도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차들에 빠져있는 게 있어요. 오픈 개함성. 어디 데리고 나갔을 때 우와 네 차 되게 예쁘다 이거 솔직히 우리 못 듣잖아요. 그런데 그 감성을 채워줄 수 있는 차 피아트 500C 지금부터 리뷰를 좀 해드릴게요. 뿅! 자 재원부터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되게 그 정비하시는 분들 좋아할 것 같은 모든 걸 다 보여주는 엔진룸. 저예요 이거예요 정비해줘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 차량 1242cc 69마력입니다. 그리고 연비가 진짜 궁금할 텐데 딱 보기에 연비 되게 잘 나오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 잘 나오게 생긴 거에 속으면 안 되는 차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레이 출고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경차예요. 연비 되게 좋게 생겼어요. 그런데 시내도로 연비가 심할 땐 6 찍히더라고요. 평균 연비가 한 10에서 12 정도 찍히는데 얘는 잘 나와요. 복합 연비가 16이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고속도로 가지고 올렸더니 연비 19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연비 좋게 생겼는데 연비도 잘 나와. 다만 속도가 계기판상은 260까지 찍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엄청난 기대를 안고 고속도로에 딱 올리면 한 140, 150까지 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260까지 이렇게 바늘을 완전히 꺾으면 얘 울어요. 이 눈도 큰 애라 울면 하고 울 거란 말이야. 그리고 디자인은 이제 엔진룸을 닫고 좀 보여드릴 텐데 진짜 그냥 디자인은 제가 따로 리뷰 안 하고 여러분한테 그냥 차량 화면만 쫙 보여드려도 승부가 날 만큼 얘는 그냥 디자인으로 승부 본 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가연 모터스에서 협찬을 해주셨거든요. 제가 여쭤봤어요. 이 차 어때요? 잘 나갑니까? 정말 여성 오너들의 문의가 폭주한대요. 왜? 이 가격대에 이 감성을 채울 만한 오픈카, 그것도 수입차는 힘들어요. 찾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정말 저도 차도 이 차 이렇게 딱 눈 마주치는 순간 이게 있잖아요. 약간 그 큰 눈망울로 절 사가주세요. 언니 절 데려가주세요. 약간 이렇게 말 거는 듯한 이런 느낌에서 너무 예뻐요. 진짜 예쁜 걸로는 뭐 어떻게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주용 차는 아닙니다. 네, 260까지 못 밟아요. 자 차량의 옆모습 보고 계십니다. 일단 이 차량이요 본인이 500C라는 거에 대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고요? 휠캡부터 시작해서 사이드 그리고 필러 부분까지 500C라고 곳곳에 본인의 뭔가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근데 은근히 포인트 되고 예쁩니다. 사이드미러 앙증맞은데 실제로 운전하면서 옆을 보면 운전하기 불편할 정도의 자금은 아니에요. 차량이 워낙 작다 보니까 이 사이드미러면 전부 다 커버가 됩니다. 잘 보 이고요. 그리고 휠은 15인치 들어가 있고 타이어는 컨티넨탈 들어가 있는데 휠하고 휠캡 보면 저 좀 속이 쓰려요. 제가 레이 출고하면서 깡통 휠 출고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휠도 아니고 그나마 휠캡이었잖아요. 얘는 그냥 완연한 휠이고 너무 예뻐서 가져와서 따로 튜닝 안 해도 와 되게 예쁘다라고 생각할 만한 네 그래서 휠도 너무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 본격적인 이 차의 탑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네. 3천만 원 이하로 살 수 있는 오픈카 신차 가격이 그렇다는 건 진짜 어마어마한 가격이거든요. 탑은 소프트탑이고요. 그리고 오픈카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안전성에 대해서도 진짜 고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필러를 그대로 다 살려놓고 이 탑 부분만 소프트탑으로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막 전복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 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꽤 편합니다.
자, 소프트 탑에 대한 이야기 계속 해드릴게요. 탑 오픈 시간은요, 대략 15초 정도 걸립니다. 이 개폐 버튼을 누르면 두꺼운 천이 이렇게 차곡차곡차곡 접히면서 이렇게 내려가는데요. 이것도 2단계로 조절이 가능해요. 그래서 2열에 탄 탑승객이 나 머리 날리는 거 싫고 그냥 약간 보통 일반 세단의 썬루프처럼 위에 탑 부분만 열어줘 가능하고요. 그리고 야, 개방감을 좀 더 느끼자 하면 쑥 내려가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 탑은요, 폴란드에서 만들어요. 폴란드의 마그나 루프 시스템 공장에서 생산이 됐다는데 이게 굉장히 내구성도 좋고요. 그냥 천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철, 스테인리스 강, 알루미늄, 강화유리, 섬유 폴리아미드 등 여러 복합 소재들로 프레임들이 같이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성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피아트는 멕시코에서 온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는 폴란드에서 왔어요. 여러분이 거리에서 500C를 봤을 때 이게 폴란드에서 왔냐 멕시코에서 왔냐 어떻게 구분하면요, 옆에 보면은 차량 고호, 지상 고호라고 하죠. 요 타이어에서 이 펜더 올라가기까지 요게요, 예전에는 이렇게 컸거든요, 멕시코 거든. 근데 폴란드 거는 그보다 좀 더 작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알죠? 우리 튜닝할 때 그 지상고를 높여보겠다고 막 손가락 한 개 들어가냐 두 개 들어가냐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얘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좀 더 예쁜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폴란드에서 온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뒷모습 살펴보러 갈게요. 뒤로 가시죠. 뿅! 자, 뒷모습 보여드릴게요. 브레이크 밟을 때 요 등이 이 위쪽에 소프트 탑에 같이 붙어 있는 게 좀 특징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피아트라고 써 있고 여기 또 500이라고 써 있어요. 우리나라에선 이 차량을 피아트 500C라고 읽지만 이탈리아에서는 얘를 친퀘첸토라고 부른대요. 그래갖고 와, 그 이름은 무슨 뜻이야? 막 이래서 찾아봤는데 그게 그냥 500이야. 친퀘첸토 500.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도 피아트 500 똑같이 부른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트렁크 공간인데요. 트렁크 소프트탑이 이렇게 바깥으로 노출된 차량은 트렁크 어떻게 열까 궁금하시죠? 트렁크 버튼을 이렇게 딱 누르게 되면 어머 똑똑해. 탑이 트렁크를 열 수 있는 상태로 이 반절 열린 상태로 지가 올라가요. 그러니까는 이게 조그만 차들은 대부분 수동으로 이것저것 조절해야 되는 차들이 많은데 얘는 꽤 전동식으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트렁크를 이렇게 열면요, 어머, 트렁크 공간은 이 하나가 한 명 정도 들어갈 공간, 한 명 정도 이 하나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라이언 인형 큰 거 하나 두 개 같이 넣으면 끝. 골프백은요, 가로로 이렇게 넣기는 드라이버를 빼야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골프백 어떡해요? 라고 고민하실까봐 말씀드리면 2열 시트가 완전히 폴딩이 됩니다. 그래서 세로로 집어넣으면 골프백 하나 둘 셋, 골프백 3개 정도는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트렁크 공간 네? 또 들어가요? 아, 이거 생각보다 네? 아, 정말 독한 구독자들. 네, 들어오면 요 정도입니다. 이 하나 한 명, 그리고 요쪽에 인형 한 개 정도 놓을 수 있겠네요. 아, 정말 너무해. 내보내줘요 이제. 아, 오늘 은근히 아늑한데? 고양이가 왜 박스 안에 들어간지 알 것 같아요. 자, 실내입니다. 실내 너무 예쁘죠? 제가 운전석에 안 앉고 조수석에 앉은 이유는 여러분한테 실내를 좀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몸으로 안 가리려고요. 시트도요, 이게 직물 시트인데 위쪽은 가죽 처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등하고 머리 닿는 부분은 가죽이고요. 아래쪽은 직물로 처리가 됐습니다. 시트 굉장히 예쁘고요. 그리고 이 헤드 부분 가죽과 동일하게 베이지 가죽으로 처리가 됐고 이쪽은 이제 화이트. 그냥 전체적으로 실내가 굉장히 화사해요. 탑 부분까지 색상을 맞춰놨기 때문에 이게 밖에서 보면 차량이 되게 작은데 막상 타보면 어머, 생각보다 그렇게 답답하지 않은데? 라는 느낌을 줍니다. 밝은 색을 쓴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스티어링 휠 부분에 올라와 있는 버튼은 진짜 딱 쓰는 버튼. 전화 받고 끊고, 그 다음 볼륨 높이고, 그 다음에 음성. 음성 인식하는 거. 이거 혹시 이태리어로 하면 되는 건가 했는데, 네, 그렇진 않더라고요. 영어 가능, 영어 가능. 그리고 앞쪽에는 정말 딱 계기. 바늘 계기가 이렇게 움직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LCD 창으로 각종 상태를 좀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구형 피아트하고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 모니터입니다. 이 7인치 디스플레이인데요. 이거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가 됩니다. 모니터에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다 좋은데 다만 이게 블루투스로 연결되진 않고요. 유선으로 연결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이 그게 된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꽤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밖에 옵션들 한번 정리를 해왔는데요. 스탑앤고, 크루즈 컨트롤, ABS, 무릎 에어백, 후방 감지기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공조기는 아래 들어와 있는데 공조기도 진짜 버튼 너무 간단하고 예뻐요. 우리 사실 여성 오너들이 이 차량 문의 되게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성 오너들은 너무 사용 방법이 복잡한 거 막 LCD 창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사실 좀 귀찮거든요. 그리고 남성 오너들도 운전하면서 직관적으로 드드득 드드득 돌릴 수 있는 거 꽤 선호하는 편인데 네, 운전하면서 그냥 직관적으로 손 뻗어서 바로바로 조절할 수 있는 굉장히 편안한 버튼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윈도우 버튼은 요 안쪽에 기어봉 옆으로 들어와 있고요. 이제 기어가 좀 특이해요. 기어봉 자체는 레이도 이렇게 기어봉이 사선으로 올라가서 위쪽에 붙어 있는데 얘도 딱 그 위치에 붙어 있어서 운전하다 조작하긴 참 편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PRND 중에 D하고 P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D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를 넣으면 이게 1단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자동, 오토로 할 수도 있고요. 매뉴얼, 수동으로 갈 수도 있어요. 여기 AM 써 있잖아요. 오토 매뉴얼. 그래서 내가 이거 수동 모드로 하면은 이렇게 기어 딸깍딸깍 변속 올려가면서 운전하는 재미도 꽤 있어요. 차량이 작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 할 수 있다는 그런 재미도 꽤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 2는 뭐냐면 보통은 여기 기어봉 옆에 있는 버튼이 뭐 부스터라던가 아니면 막 M 버튼 막 이런 거잖아요. 얘는 에코 버튼이에요. 네, 에코 운전하고 싶을 때는 요 E를 누르면 됩니다. 자, 너무너무 귀여운 기어봉 밑을 지나면 컵홀더가 나오는데요. 이거 컵홀더는 미리 말씀드립니다. 1리터 커피 사시는 분들 막 백다방에 그 큰 거 있잖아요. 안 들어가요, 컵홀더에. 손에 들고 계셔야 돼요. 요 컵홀더는 요즘 나오는 1리터 커피는 안 들어가는 크기의 컵홀더라는 게 특징. 그리고 USB가 두 개 빠져 있어서 네, 운전석, 조수석 모두 싸우지 않고 하실 수 있고요. 시거잭은 또 따로 빠져 있어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에 있는 이 콘솔 박스, 글로브 박스도 크기가 차는 조그만데 글로브 박스는 되게 커. 그래서 수납력도 꽤 괜찮은 편입니다. 도어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이제 2열로 넘어갈 텐데 도어는요 손잡이가 진짜 너무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도어 밑에 있는 수납 공간도 꽤 괜찮게 넓게 빠진 편입니다. 자, 이쯤에서 남자 구독자분들 나도 첫 차로 이 차 한번 사볼까? 나도 세컨카로 오픈카 사고 싶었는데 막 5천, 6천 너무 부담스러웠는데 세컨카로 이 차는 어때? 생각하시죠? 근데 내 키에, 내 덩치에 탈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그래서 인간 줄자, 저의 친동생이자 카메라 감독 고기 산적이를 태워보겠습니다. 키 186, 몸무게 130kg예요. 산적아! 어때? 편하긴 한데 혹시 나 차 밖으로 머리 나와? 아니, 안 나와. 그럼 된 거야. 오. 자, 이제 여기가 다 나올 것 같은데. 아, 머리가? 아니야, 안다. 안다? 오, 산적이가요. 1열은 아주 무리 없이 타는 모습을 봤고요. 머리도 튀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산적이 2열로 보내볼까요? 산적아! 위로 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잠깐만. 안 돼. 안 돼? 한번 타고 내리면 인수해야 될 수도 있어. 안 돼. 2열은 제가 대신 탈게요. 제가 타러 갑니다. 뿅! 저는 편해요. 여성, 아이들은 편할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따로 턱 없어서 공간도 꽤 넓고요. 성인 두 명은 충분히 앉습니다. 만! 제 남동생처럼 키 180 이상, 몸무게 100kg 이상은 2열이 좀 무리입니다. 2열 탑 부분도 머리 공간도 꽤 충분하지만 키 180 이상은 힘들어요. 아이와
어린이를 위한 공간입니다. 옷걸이 거는 센스도 있고 이차 너무 마음에 들어. 여러분 2열 공간은 네, 100kg 이상 힘들다는 거, 180 이상은 좀 불편하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등 공간은 편안할지 모르겠는데 허벅지 길이가 180 넘어가시는 분들은 좀 짧을 거예요. 시트가. 네, 그 부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이거 시트 꽤 편하고요. 일단 이 땡볕에 가을 햇살을 지금 뚫린 썬루프로 맞으니까 야 내가 오픈카를 타고 있구나. 자, 오늘은 이하나의 카터뷰 귀엽고 깜찍한 차 피아트에서 가장 작은 오픈카 500C와 함께했습니다. 진짜 보면 볼수록 귀엽고 예쁘다, 갖고 싶다, 이건 세컨카로 최고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귀여운 차 리뷰하게 해주신 가연모터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이 차 도로에 올려서 시승감은 어떤지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즐거우셨다면 여러분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안녕! 뿅!